밤에도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마태복음 18장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6월 달이 되었어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인지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특히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말씀 제목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제목. 예,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자,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네. 말씀 속으로 준비. 야!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성경 동화 볼게요. 예수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단다. 용서에 대해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에게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러라. 너는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아라. 기다려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은 모든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고 풀어주었어요. 그렇게 풀려난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자 멱살을 잡으며 명령하는 거예요. 나에게 빌린 돈은 어서 갚아라. 미안한데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왕에게 가서 말하자 왕은 다시 빚진 종을 불렀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서 모든 빚을 없었던 일로 해준 것을 잊었느냐? 그런데 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구나. 너도 똑같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라. 이 이야기처럼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봤나요? 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용서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 나는 친구를 용서해 본 적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친구를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용서해 봤어요? 어느 용서해 봤어요? 예. 우리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자,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친구를 용서해 준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예근이 용서해 봤어요? 친구를 용서해 줬어요. 또 어떤 친구? 예우도 용서해 봤어요. 우리 예, 용서해 봤어요. 맞아요. 오늘 용서에 대해서 왜 우리 친구들이 친구를 나에게 잘못한 친구를 용서해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성경 동화에 보니까 어떤 임금님이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해줬어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한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우리 친구들 궁금한 거.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하면 아주 멋진 대답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번에도 예수님께 물으면서 아,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아주 멋진 대답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물었어요. 예수님 저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7번만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7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70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와, 우리 예우 대답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예우. 예, 맞아요. 우리 친구들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계속 용서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에게 친구가 잘못을 했지만 7번, 70번, 80번, 100번이라도 네가 용서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를 우리 친구들이 주중에도 한번 부모님과 봤을 거예요. 맞죠? 오늘도 성경 동화를 봤어요. 한 임금이 종에게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나에게 빚을 다 갚았는지 왕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종이 빚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만 달란트나 된대요. 만 달란트. 우리 친구들 만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전사님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빚을 왕에게 졌어요.
그래서 왕이 이 종에게 말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에게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종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님, 임금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꼭 빚을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 종이 불쌍하여서 그 많은 빚을 모두 없애주셨어요. 와, 엄청나게 멋진 왕이다, 맞죠? 전도사님도 이런 왕을 만나고 싶어요. 네, 이런 왕.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아마 부모님들도 이런 왕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가만히 저 친구를 보니까 친구가 나에게 빚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기는 임금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맞죠? 모든 빚을 없애주셨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 친구야, 잘 만났다, 너 나에게 빚을 줬지, 나에게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두고 말 거야, 이러고는 감옥에 가두고 말았대요, 우리 친구들. 와, 정말 못된, 아주 나쁜 행동인 것 같아요, 맞죠? 자신은 그렇게 많은 빚을 임금에게 모두, 임금께서 모두 없애줬는데 자신은 친구가 진 빚을 갚지 않아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마을 사람이 임금님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임금님, 종이 친구에게 이렇게 행동했어요. 와, 임금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종을 다시 불러서,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너의 친구도 용서해주지 못하는구나. 너도 감옥에 갇혀서 나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와, 이 종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우 정말 대답 잘하네요. 맞아요. 자신도 친구를 용서해줬다면 아마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임금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우리 친구들이 용서를 해줘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무겁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죄를 우리 모두 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셨는데, 그럼 누구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져요.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의 죄도 모두 없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 친구. 우리 예건이, 예수님 믿어요. 우리 인간이도 믿어요. 자, 찬솔이도 믿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모두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의
친구의 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똑같이 용서를 해줘야 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에 나온 종처럼 친구를 용서해주지 못한다면은 그 나쁜 아주 못된 종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전사님 물어볼게요. 혹시 내가 맛있는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냠냠냠냠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형이 와서 나의 과자를 빼앗아갔어요. 기분이 어때요? 나쁘겠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만은 나의 맛있는 과자를 빼앗아 간 형이 너무너무 싫지만은 그 형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이렇게 손들어서 전사님과 약속 한번 해볼까요? 손들어서 약속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한 친구를 모두 용서해 줄 거예요. 약속. 손들어서 약속할 거예요. 우리 예근이 왜 소리가 커요? 자, 약속. 맞아요. 우리 예근이도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친구가 아니면 형이 아니면 누나가 아니면 동생이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미워하면 안 돼요.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친구를, 언니를, 오빠를, 형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모두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 친구들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친구를 용서해 줘야 하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은 우리 모든 친구들, 친구를 더 사랑하고 또 친구를 아끼며 용서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